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외모 집착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외모 집착 증상이 숨어있는 요 부분들, 자존감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저희가 이제 다뤄나가야 될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외모에 대한 집착은 10대 청소년기 시기에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10대 청소년기는 타인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갈 때 머리 좀 안 감고 지저분하게 하고 나가고 안 씻고 나가도 아무런 신경 안 써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집 밖에 뭐 하나 사러 가는 것도 계속 이렇게 자기 몸냄새를 다지고 이렇게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지 신경을 쓰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생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향적으로 봤을 때 20대에 뭐 어떤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강박으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족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땐 10대 후반 혹은 10대 청소년기부터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비웃고 뭐 조롱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외모라는 건 자존감의 하나의 표현의 한 방식일 뿐이고 그리고 그 자존감을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의 어떤 자신감 있는 분위기 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실력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혹은 20대 후반까지도 무언가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건 당신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 외모의 얘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엔 현실에 대한 얘기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자가 숨기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것들을 어떤 다른 식의 불안이나 어떤 나에 대한 불만으로 투사를 하고 이제 혹은 타인에게 혹은 사회에게 투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 건 외모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직면할 수 있게 그리고 같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아까 내가 이렇게 특별히 공부도 못해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보여주는 이 외모가 굉장히 내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할 수 있고 성형수술을 하든 살을 빼든 다이어트를 하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외모에 집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항상 비교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자존감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결국 외모를 추구하셨을 때 자존감이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외모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면서 자가 시술을 하거나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제 다른 안 좋은 방식들을 하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그거는 그렇게 뭐 자가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제 가족들한테 어떤 시술을 자꾸 요구를 하거나 이제 아주 비싼 시술 혹은 굉장히 위험한 시술 뭐 한 번 하면 6개월간은 정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런 시술 또 뭐 하루 종일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하루 종일 숫자를 세고 하루 종일 체크를 하고 결함의 숫자가 많으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막 굉장히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서적인 부족함, 안정감이 없는 정서적인 허기짐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결국은 외모적으로 나왔지만 이 정서적인 문제, 안정감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외모가 좀 못생기면 어떤가요? 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크게 가치를 뭐 두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 다 얼굴이 다르게 생긴 거일 뿐 사실 더 예쁘고 못생긴 건 없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얼큰이로 이제 불리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광대가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어떤 이 섹시하고 이런 어떤 외모로 보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의 기준은 사실 역사를 보면 굉장히 변해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다른 거일 뿐 우열이 있는 게 아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내가 못생겼으면 어때?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계속 이제 밖으로 소리내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못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있는 스포츠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경험들을 해가면서 이제 좋아졌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네.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죠. 뭐 남들이 나를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관심 있지 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냥 쳐다보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나? 그렇게 해줘. 생각을 하는 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허겁지겁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모나 혹은 이런 자신의 이제 그런 결점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다뤄주는 데 있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접근 방식을 조금 많이 이제 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죠. 내가 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외모가 하나 포함되어 있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전혀 흠이 없어야만 이제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이제 완벽주의를 조금 이렇게 순하게 바꿔줄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혹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리 상담 적인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제 자존감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은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집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